네,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광주FC팬 이정영이라고 합니다. 네, 이번에 광주FC 우승 확정했잖아요. 네. 어떤 이유로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? 뭐, 다른 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선수단이랑 뭐 다 진짜 한 팀 진짜 각자 개인이 아니라 전부 다 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팬들도 거의 진짜 같이 응원해주고 아마 그 힘이 더 크지 않았을까.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. 우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네. 하셨는데 그럼 광주FC 우리 선수들 뭐 감독님 비롯한 많은 분들 고생하셨잖아요. 네.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광주FC 팬으로서 성격도 좋지만 거기다 우승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항상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와 감사합니다. 네,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광주FC 팬 여러분들. 저는 여기 W석에서 9년 동안 변함없이 힘찬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는 광주의 가성 서성현입니다. 이번에 광주가 우승 확정 지었잖아요. 예. 광주가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? 광주가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무래도 선수들의 공격력이 또 많이 향상돼서 그런 것 같고 또한 제가 또 WSL 팬들하고 같이 응원을 유도하다 보니까 또 선수들이 힘을 받아서 이제 선수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승으로 이어지고 또 나중에 K리그 복귀로 또 이어졌습니다. 이제 마지막 홈 경기 앞두고 있잖아요. 선수들하고 뭐 감독님들 포함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야, 정말 우리가 1위를 하고 또 우승을 하고 무엇보다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. 정말 광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.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고 응원한 보람도 크게 느껴져요. 그래서 K리그원 가서도 우승 멋지게 해버립시다. 잘해보래.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는 상무고등학교 1학년 유채연이라고 합니다. 와, 광주가 이번에 우승을 확정 지었잖아요. 광주가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었는지 얘기 한번 해줄까요? 선수들이 열심히 다 잘하고 또 체력도 많이 기르고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팬으로서 우리 마지막 경기 앞두고 있는데 응원 한마디 해줄래요? 다치지 마시고 꼭 오늘도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와, 네 감사합니다. 네.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양산동에서 살고 있는 강미정입니다. 와, 광주가 이번에 우승을 확정 지었잖아요. 네. 광주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을까요? 저 같은 팬들 때문 아닐까요? 한 번도 안 빼고 이렇게 와서 응원하는 팬들 때문에 우승한 것 같고 선수들도 열심히 이번에 잘 준비해서 감독님과 함께 잘해서 이번에는 우승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. 네, 지금 마지막 홈 경기 앞두고 있잖아요. 네.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 올 시즌 고생한 선수들에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? 광주FC 선수들 올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올해처럼 내년에도 K1 가서도 올해처럼만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네, 우리 친구들 먼저 자기소개 한 명씩 해볼까요? 저는 광주광역시의 서구에 사는 주월초등학교 5학년 강명재라고 합니다. 네, 우리 저는 광주 화정동 주월초등학교 5학년 박덕순이라고 합니다. 백지원 오빠 동생 백지민이라고. 네. 우리 이번에 광주가 우승을 차지했잖아요.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? 선수들이 잘 해줘서 우승을 한 걸 수 없습니다. 우리 친구는? 선수들이 팀이 합이 맞아가지고 한 거고 그 저번에 나상호 선수가 또 도쿄 가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더 화이팅 하자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국가대표가 가니까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친구는요? 일단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폭발하죠. 우리 마지막으로 광주FC 마지막 홈경기 앞두고 있는데 화이팅 하고 마무리할게요. 광주FC 하나 둘 셋 화이팅!
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